오, 뉴 음성. 오. 와. 트라이 땅콩. 아, 이러면은 불까지 원래 들어와요. 야, 나 이제 43살 됐는데 이거를. 짜잔. 아. 혹시나 이제 두 개면 뭐 하나 이렇게 뭐 좀 처분해 주십사 했던 건데.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덕친 가르곤님과 함께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 가르곤입니다. 아, 아니 진짜 저번에 우리 네. 강수진 성우님과 함께 또 이렇게 덕심을 채우셨어요. 네, 사심 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컨텐츠 이상훈 TV를 위해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용자물과 엘드란의 명령기들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럼요. 대단하네요. 그럼요. 역시나 이 직업 자체가 원래 또 그런 쪽을 일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박스를 또 되게 많이 네, 집착하시고. 네, 박스 성의자라는 표현 괜찮나요? 아, 그럼요. 다 아시겠지만 용자, 엘드란 시리즈가 약간 친구잖아요. 뭐 약간 2AM과 2PM 그런 느낌. 핑클과 제키 느낌인가요? HOT와 SS 느낌? 지금 와서는 같은 회사가 됐지만 네. 예전에는 타카라라는 회사랑 토미라는 회사가 라이벌로 나왔던 애니메이션,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나 메인 꼬마가 사용하는 명령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아,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것도 지금 하나 보이고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네. 거절을 살짝 했는데 네. 다간 아닌가요? 맞아요. 다이렉터 일단은 너무 갖고 싶은데 네네. 뭐 아무튼 네. 연대별로 보여드릴게요. 용장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용자 시리즈로 나왔던 엑스카이저라는 작품의 명령기인데요. 이거는 한국에 안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방영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왕구도 한국에서는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판으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시작이잖아요. 얘가 잘 됐기 때문에 선가드도 나오고 다가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체크를 못했어요. 이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인공. 오, 멋있다. 주인공 코우타라는 친구가 차고 다니는 명령기인데요. 이게 로봇들이랑 통신을 하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명령기입니다.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일 것 같은 기믹들이 좀 있습니다. 저 버튼도 아래쪽에 세 개가 보이고요. 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엑스카이저, 뭐 울트라 레이커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이 다 가슴이 이렇게 뒤집히는 기능이 다 왕구마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 명령기도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엑스카이저의 그 마크가 있는데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 아! 엑스카이저 그 가슴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는 스커트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오른쪽 한번 눌러볼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왼쪽은요? 안 나네요. 건전지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아예 안 해주셨구나. 대부분은 넣어놨는데 아, 이거 건전지 일본 옛날 왕구에 들어가는 건전지인데 맞아요. 이런 건전지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돌아가는 기믹은 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 그리고 어? 뭐지?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건전지가 들어있... 건전지 있어요? 아, 착용도 안 해보셨겠어요, 그러면? 네. 이대로만 꺼내가지고 장식만 해놨지. 그러면은 이게 또 제가 괜히...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요렇게 빼고 그렇죠? 하나는 요렇게 빼서 요것만 할게요! 1탄까지만 차볼게요. 아, 이 정도는 저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 이제 43살 됐는데 이거를 짜잔! 엑스카이저 출동! 잘 어울리십니다. 귀한 제품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일본에서도 네? 올라오는 가격대를 보면 비싸게 올라올 때도 있고 엄청 싸게 올라올 때도 있고 진짜 싸게 구하시면 5만원 밑으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비싸게 샀어요. 이렇게 보면 또 다 저도 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그만 자랑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용자 그럼 선가드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야 요거 리스터 브레스트로보 리스터인데요. 요거는 저 지금도 소장하고 있지만 그 소장품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아 진짜요? 네, 저 제 소장품입니다. 그때 다감 명령기가 한
8,000원 했나? 얘도 그에 못지않은 가격이었는데 네.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서 걔를 샀던 기억이 나요. 아, 다가명령기와 리스터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거를 구매하셨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명령기를 못 구하는 네. 리스터는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참 그때부터 뭐 주식 코인 이런 쪽으로는 소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는 들어있을 땐 이렇게 들어있는데 로봇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시계로 네. 변신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썬가드의 얼굴 모티브. 와, 진짜 오랜만에 까봤는데 녹아있네요. 어머, 그러면은 안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계에 차고 있다가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분리한다 그러면은 얘를 딱 돌려주면 딸깍 하면서 나오죠. 만화상에서 얘는 움직입니다. 네, 말은 못하는데 맞아요. 인격이 있어서 주인공 소년 용기 친구가 차고 다니다가 로봇으로 변하면 단독 행동도 하고 스파이도 하고. 물론 차렷밖에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네, 한번 눌러보시면. 오,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없는 랜덤입니다. 와, 다 이렇게. 제 거 작동 안 되는데. 아, 아 너무 아쉽구나. 그렇구나. 뭐 어떻게. 자, 그러면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기는 다간 명령기입니다. 다간 합체 지령 명령기라고 써 있고 실제로 이제 다이렉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민호가 사용하는 명령기이고요. 로봇 합체를 시키거나 호출을 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기입니다. 어, 요거는 우리 가르고님 해가지고 강수진 성우님의 사인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 가보입니다. 다행히 이 친구도 살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오, 네. 한국판이랑 일본판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사모님께서 리스터랑 다이렉터랑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 한정으로 두 개 합본이 어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가 다른데 같이 내줬네요. 일본판 다이렉터는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다른 점이 있다면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화면은 이거는 제가 네. 만들어서 붙인 거랑 다른 거고 네. 원래는 화면이 똑같아요. 네. 옆에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왔는데 오, 맞아요. 여기가 지금 안 튀어나왔잖아요. 네.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원래 나는데 건전지가 좀 약해져서 그래요. 그냥 전화가 오네요. 심할탱이가 하나도 없네요. 아,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한국판은 다간이든 랜드바이슨이든 스카이세이버든 화면을 바꿔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친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판에서 삭제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 안 갔나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제 두 개면 뭐 하나 이렇게 뭐 좀 처분해 주십사 했던 건데 괜찮습니다. 네. 다이렉터가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는 만져보는 건 거의 처음인데.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더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다음 용자물 변신기는요? 네 번째 작품인 마이트 가인의 다이아그램입니다. 네, 리키 마이트와 마이트 가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도 목소리를 연기하신 강수진 성우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뭐 열리는 이런 기믹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타겟 느낌도 조금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 이 친구도 소리가 좀 메가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하면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아, 슈퍼전대 변신기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닫았을 때는 누가 봐도 아 이거 마이트 가인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코난 네. 이거 딱 그죠? 네. 마치 총 쏠 때 그런 느낌에 버튼이 총 두 개인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눌러주면 경적 소리가 나고요. 위에 버튼 눌러주면 와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 마이트 가인에 이어서 보여드릴 네 다섯 번째 작품이고요. 케이캅스의 명령기 경찰 수첩입니다. 네. 구하기 어렵지 않은 제품이고요. 원치 않게 이거 세 대를 갖고 있는데 어머. 작동을 안 해요. 아, 종이리가 있네요. 종이리. 예, 여기 종이리 보이고 로봇 수사대 뭐 케이캅스 해갖고 딱 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경찰청 막 그 울렁울렁거렸던 네.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종이리 얼굴이잖아요. 네. 아. 갈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미 이렇게 파이어 제이 데커도 있고 종이리 얼굴도 있고 데커드의 얼굴도 있고 이 종이리가 그 손오공 왕구 회장님 맞습니다.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최신규 사장님의 아드님 최종일 네. 최종일 군.
그래서 우리나라만 여기 브레이브 폴리스에 태극마크가 있고 일본판에는 브레이브 폴리스라고 해서 BP라고 써 있습니다. BP라고 여기 써 있고. 네. 자, 그 다음은 황금 로봇 골드론입니다. 네, 여섯 번째 작품이고요. 애니메이션에서 합체할 때마다 항상 이 세 명의 친구가 각각의 아이템을 들고 합체를 시키는데 네. 그 아이템입니다. 망원경 조금 변신하는 거 좀 제일 좀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쵸. 그 빨간, 파랑, 초록 친구인데 팽이, 솔개, 바우라는 친구가 각각 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네. 그레이트 골드는 합체 장면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세 친구들이 막 들고 멋있게 포즈 잡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왕구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꽉 차게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구성은 뭐 좋습니다. 네. 오, 이거 불 들어올 것 같이 생겼네요. 불이 들어오는데 제 건 안 들어옵니다. 아, 굳이 다 안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이거 망원경 그럼 실제로 되나? 오!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나는 여기 눈이랑 눈 사이가 안 맞네요. 얼굴이 크니까. 아, 알죠? 이렇게 다동봉이라서. 네. 그리고 이거는 저 어릴 때 이것만 차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멋있어가지고 이 친구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겼는데 아, 죽은 것 같아요. 죽었네요. 온 오프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긴 합니다. 온 오프. 뭐 이게 합체도 됐네 이렇게. 네, 밑에 꽂으면은 어거지 네. 합체가 됩니다. 네, 괜찮아요. 안 부서졌어. 네. 손전등으로 비치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교체할 수 있는 게 들어 있는데. 오, 네네네. 좋네요. 와, 이렇게 골드론이랑 실버리온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타겟. 어드벤져 이런 친구들 것까지 종이를 빼주고요. 원래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아, 그 불 들어오는 네. 게 불이 꼭 들어와야 되겠네 이거는. 네. 왜 불 안 들어오는 걸로? 아, 뭐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라서. 자, 이어서 일곱 번째 용자 당근이네요. 네, 이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저렴했거든요. 네. 어느 순간 엄청 레어가 돼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워진 친구입니다.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여서 이 당근이 흥행에 그렇게 시청률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얘네야말로 용자물이지만 약간 파워레인저 느낌으로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대물 느낌이 나는 친구이다 보니까 명령기이지만 사실 변신기인 상태거든요. 이게. 네. 또 슬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납니다. 대신 불은 나와요. 내리면 불이 들어오는 기믹인데요. 아... 트라이 다그온 하면서 내려요 이걸. 아, 그러네요. 트라이 다그온. 아, 이러면은 불까지 원래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열면은 이거 그냥 열어요? 네. 오, 얘는 약간 옆으로 주인공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명 다 있어요? 두 명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파란 친구, 빨간 네. 친구 두 개만 들어. 파란 친구 이름이 하늘이었나? 바다. 아, 바다였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 게 가오가이거의 가오브레스 되겠습니다. 근데 가오브레이스라고 썼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또 네. 강수진 성우님이 목소리 연기하신 거는 사인을 또 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게 프리미엄 라인으로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조금 마음 아프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지금 사야 되겠다. 요거는 아 조금 더 완구 느낌. 오, 귀여워! 요거 이렇게 칼까지 되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오, 칼 너무 귀여워. 우리 알죠 어렸을 때 마이모타이가 고마이라 마이모타이가 이거 맨날 하는데. 오, 요런 부분들이 있고 원래는 제가 구매했을 때 작동이 다 됐거든요. 이게 버튼을 누르면 오 되는데요? 살았다. 근데 그건 안 되네요. 이게 나오면서 이쪽에서 빛이 쏘여가지고 갈레온인가요? 아, 그 네네네. 친구가 영사가 돼야 되는데 어머! 파박 하면서 전국 깨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안 됩니다. 사자의 얼굴이 이렇게 보인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위에 지스톤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자, 뭐 일단은 손은 약간 유아용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딱 차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용자물 시리즈 8개 다 보여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세 편의 엘드란 물의 변신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엘드란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이징 브레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라이징 커맨더라고 하는데 브레스는 이제 주인공들 3명이 차고 다니는 시계 같은 거고 공부 되게 잘하게 생긴 오, 친구가 있는데 알아요. 조사를 하거나 분석할 때 쓰는 커맨더. 이 시계에 있는 메달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 장착을 해서 합체를 명령을 합니다. 자, 일단은 와, 일단은 요 변색 온 것도 뭔가 와, 이거 뭐야? 메달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우리 동전 느낌이네요. 네. 오. 각자 모양이 다 다른 메달을 갖고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동그란 거. 네. 새 몰고 다니는 애가 삼각형, 사자 몰고 다니는 애가 육각형.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탕 해가지고 땅 꽂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교실 다 움직이고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죠? 참고로 한국에서 안 나온 제품이에요. 어? 명령기들은 네. 한국에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 어쩐지 못 봤어. 아 이렇게 반만 열리네요. 네. 여기에 뭐 이렇게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브레스에는 동그란 메달만 들어있는데 여기에 세 개가 다 들어있어서 호환이 다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머머 와 소리까지 나네. 이 친구도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동전 넣고 닫고 양쪽이 쇠 두 부분에 손을 갖다 대면 모스부 아닌가요? 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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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떠스 네, 아무래도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예 메달 세 개가 다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소리가 오, 일단 요거 보여드리면 요런 부분들 그죠? 입체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기능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N 버튼을 눌러주고 동그란 거를 동그란 데다가 장착시켜 주시면 여기에 거망이 나타나고요. 와 미쳤네. 공황 자리에 넣어주시면 공황이 나타나고요. 미쳤네. 우와 나 이거 살래. 이 상태에서 여기 합체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갑자기 이게 없어 보이네. 원래는 여기도 뭔가 시계일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이게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인 시계만 딱 되는 그쵸.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이렇게까지 모으세요? 보시면은 약간 보따리 양수처럼 약 팔러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뭘 되게 많이 했네. 다음은 두 번째 엘드나 시리즈 감마. 와, 원기 폭발 감바루가. 네, 로봇전사 감마. 이 제품도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많이 못 보던 레어네요. 네. 네. 사람이었다가 정체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변신을 하거든요. 네. 변신할 때 사용하는 변신기고요. 변신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작품 보시면 추수축하면서 카드가 나와서 변신기에 꽂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 힘든 건지. 어머머, 이 건전지가 여기 두 가지 음성 소리가 납니다. 네, 이 부분을 열어주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안쪽에 카드를 꽂아주는 건데 노랑 친구, 빨강 친구, 파란 친구의 카드 세 장이 들어있고요. 이걸 보시면 작품에서 비스트 모드랑 로봇 모드랑 두 가지가 있어요. 간만은 네. 위아래가 그림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동물 모드 먼저 꽂을 때는 여기에 동물 모드가 아래로 오게 해서 꽂아주면 사자가 보이나요? 고 타이거? 뒤집어서 여기를 꽂아주면 로봇 모드. 네. 이 카드에 약간 각인을 은색으로 해놔서 라이트가 들어오면 고게 보이는 거고 소리도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감마 배지라고 하는 건데 네. 기능이 없어요. 그냥 버튼 누르면 날개가 펼쳐져 나오는데요. 극중에서는 빨간 친구, 파란 친구가 개키류가라든가 리보루가를 소환하거나 전송할 때 쓰는 아이템입니다. 아, 이상한 나라의 폴의 딱뿌리 같은 느낌이에요, 딱뿌리. 아, 이번엔 커맨더인데요. 네. 이거는 감마 작품 특성상 얘네들은 정체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네. 로봇의 위치를 막 이곳저곳 마을 옮겨다녀요. 아. 그런 거를 또 조정할 수 있는 커맨더고요. 와, 공부 잘하는 육촌 형집에 있는 그런 계산기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제 합체, 미라클 가타의 합체랑요. 얘네들도 아까처럼 카드마다 눌리는 버튼이 달라서 여기 이렇게 또 신호가 갑니다. 이제 지금 세 명이 게이지가 찬 거고요. 아, 그러네. 와. 합체. 나머지는 큰 기능은 없고요. 그냥 불빛만 들어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 거는 한국에 출시를 안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놀기는 일본어라서 어려우실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감바루가 명령기, 변신기까지 보여드려봤고요. 마지막! 네. 무적 캡틴 서브루스라고 불리웠던 고자우라입니다. 아, 네. 보는 순간 기억이 나요. 요거는 우리 가루구님이 저에게 선물로 또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좀 많이 싼가 봐요. 네, 아니 싸진 않아요. 되게 귀한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는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시를 했고요. 다간 다이렉터도 일본판, 한국판 음성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일본판이 훨씬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와 광선총이에요. 이것도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기믹이 없나? 안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오, 와! 이렇게 뭔가 공룡의 얼굴 느낌에서 빼주면 요런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같은 건 따로 나겠죠, 당연히? 네, 혹시 건전지가 어디 갔을까요? 아, 건전지 제가 가지고 있죠. 네. 요 건전지로 다 돌려막기라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도 맛이 갔네요. 네, 그리고 펼쳐서
눌러주면 이거 우리 옛날에 네. 음성 나오는 이런 장난감들은 다 요거 나왔어요. 이 친구도 돌려막아. 네, 또 이렇게 해주시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 파워레인저의 아바렌자 그 다이노포스 아시나요? 알죠. 그것도 약간 변신기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얘가 어. 먼저 나온 겁니다. 아. 요것도 어 설마 건천지랑 한동시 죽었나 보다. 네. 이건 따로 움직이는 기믹은 아 청명 버튼을 딱 이렇게. 아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죽은 건전지끼리 교체를 해서 껴봤는데 소리가 납니다. 어 그래요? 네. 오! 오 뉴 음성. 오 사이렌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고 원래는 여기 불이 이렇게 위에 눈입니다. 이거 펼쳤을 때 아 예 아 억지로 맞춰주면 눈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르고님과 함께 용자물과 엘드란의 변신기로 싹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긴 했었어요. 네. 이거 같이 한번 하면 재밌겠다고. 아니 그럼 가루곤과 장난감 친구들 채널에는 이거 안 올라왔어요? 네 이거는 안 올렸습니다. 안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루곤과 장난감 친구들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 놓으시면은 혹시나 조금 더 자세한 리뷰는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용자물 관련 전대물 관련 또 재밌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래도 바쁘시고 지금 투잡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사실 거의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게 유튜브까지 하면 쓰리잡이고. 네. 나도 쓰리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 뭐 잠시만요. 안 끊고 그냥 바로 갈게요.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요. 바닥에 화살표 돼 있잖아요. 네. 요게 기본 동선이니까 요거만 따라가시면서 좌우 살피시면 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보시고 사진 영상 다 찍으셔도 돼요. 아, 이 정도 컨디션이면 한 편 더 찍어도 되겠다. 난 너 보내고.